와, 진짜 멋지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멋진 운동은 처음이야. 어? 리아야, 어때? 나도 자세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아이, 그게 아니지. 잘 봐. 주먹이 보이질 않아? 애들아, 뭐햄? 왜 학원에서 섀도우 복싱이나 하고 있는 건데? 머리 아픈가? 아니야, 늑대야. 어? 이걸 봐봐. 와, 진짜 복싱이네. 왜? 우리도 복싱 정도를 배우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무슨 복싱? 차라리 헬스에서 몸을 단련해두면 애초에 싸울 생각도 못할걸? 아?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너 체급 차이라는 것도 몰라? 애초에 덩치 차이로 싸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 섬주먹은 말이야. 그래도 급소라는 게 있거든. 잘 배운 사람이 급소를 치면 체급이고 뭐고 그냥 꽉 죽는 거야. 아이 뭐래? 아니 이쑤시개로 쑤신다고 바위가 부서지냐? 멍청한 냉. 얘들아 저기 그게 아니 넌 빠져. 어머 이거 뭐야? 어때? 진짜 잘생겼지? 잘생기긴 했는데 난 외모보다 날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더 좋더라. 박설아, 복싱 잘하는 남자 어때? 아이 뭔 복싱이야. 당연히 근육이 빵빵한 남자야말로 힘이 세고 더 잘 지켜줄 수 있지. 무슨 소리야? 그럼 백설이는 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둘이서 싸워서 이기는 남자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렇군! 기억돼! 결투다! 좋았어! 누가 더 백설이한테 어울리는지 쇼부다! 뭐야 이것들은? 리아야, 근데 진짜 진흙대랑 싸울 거야? 절대로. 백설이 때문이 아니라 그 녀석은 복싱을 무시했다고. 반드시 싸워야 해. 그래서 내 복싱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겠. 근데 너 복싱 개 못하잖아. 어디서 배워야 되지 않아? 그러게. 에? 저건? 아니 무슨 우연도 이런 우연이? 야 완전 성한 것 같다. 빨리 들어가자. 아니 나는 집 가서 쉴 거야. 잘 가잉. 배신자 녀석. 가다가 똥 밟아라. 에? 아노 승희만생 됐을까? 에? 저 복싱 배우러 왔으문이다. 에? 에? 여기 무슨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에? 전에는 복싱을 왜 배우러 왔는가? 네? 당연히 저를 무시하는 친구를 개패주고 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죠. 자네는 복싱을 가르쳐줄 수 없다네. 왜요? 심성이 곱지 못한 자에겐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쏙 돌아가. 아니 그래도 하지마. 그 녀석은 복싱을 무시해버렸는걸요. 복싱을 무시했다고? 저새 말해봐. 아니 그 녀석이 복싱을 배워도 체급 차이는 이길 수 없다면서 입을 막 털어대는데 이거 어떻게 참고 있어요? 에? 그래, 복싱을 무시하는 녀석은 참을 수 없다. 널 특별히 내 제자로 삼아주도록 하와. 그나저나 리아 녀석 꽤나 진심인 것 같던데 어떡하지? 진짜 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어? 저기 뭐야? 아니 여기 헬스장이 있었나? 한번 들어가 봐야지. 어서 오세요 회원님. 등록하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저 근육남이 되고 싶은데 얼마나 걸려요? 아 근육남이요? 저 같은 풍성근육은 원하시면 딱 한 달. 한 달이면 충분하십니다.
한 달이면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요? 당연하죠 회원님, 저는 지당 최고 트레이너이니까요. 그럼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린 때마침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그 녀석들 에트크는 시작되었다. 빨리 빨리. 나보다 뒤처지면 점심은 없다. 안돼. 투. 괘씸한 쥐늑대 녀석. 최. 연타 들어가자. 최. 알겠습니다. 기다려 팩스라 왕등님이 구하러 간대.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회원님 하나만 더. 올려. 하나 더. 엘프, 엘프 도와주세요. 엘프. 할 수 있다 회원님. 좀 더 자신을 몰아붙이세요. 아우, 백설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댕댕이입니다. 현재 오늘 이 링에서 백서리를 걸고 사나이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난 왜... 자 그럼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선수 입장! 우와 취늑대 선수 덩치 좀 보세요. 진짜 괴물이 되었는데요. 네, 건강한 육체가 승리한다. 뭐래? 그에 비해 리아 선수는 살이 살짝 빠진 거 말고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슉슉슉슉슉슉. 비실비실 비실 이 녀석. 너가 감히 이 완벽한 육체에 흠집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넌 잡히는 순간 끝이야. 덤벨 행위라고. 나로 바벨 스쿼트하는 꼴은 볼 수 없다. 이번에 내가 몇 킬로나 증량했는지 알아? 무려 근육으로만 40킬로를 더 찌웠지. 그래서 내 체급은 너의 두 배라 이 말이야. 너의 그 솜주먹은 나쁘지도 않을걸. 지금 서로 트래시 토크로 분위기가 한층 돋궈지고 있는데요. 백설 캐스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인지. 그렇군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쟁취할지. 그럼 파이트! 받아라 불닭볶음면 펀치. 아 뾰. 아! 얘네 매콤한 주먹이네. 어때 못 잡겠지? 이게 복싱이야. 어쩔 수 없군. 백설아 위험해. 백설이 지금이다. 아니 비겁하게. 왜 비겁이 어딨냐. 이기면 그만이에요. 나의 머슬 프리어그가. 이게 무슨 머슬 프리어그야. 지금이라도 행복해. 그럴 수도. 이 스쿼트 파괴설. 파. 아 나왔습니다. 쥐늑대 선수의 뛰어난 하체 근육을 이용한 스쿼트 파기술.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죠. 시간이 스톱! 스톱! 1라운드 종료! 선수들 휴식 타임! 운 좋은 줄 알아라. 형보다 가벼운 것 같은 녀석아. 역시 잡히면 힘들구만. 저 녀석이 비겁한 수만 아니었어도. 어떠신가요 백설 캐스터? 백설 캐스터를 쟁취하기 위한 저 처절한 몸부림이. 죽고 싶어. 내가 왜 이딴 걸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군요. 자 그럼 바로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렛츠 고! 한 방을 노려야 돼. 보인다. 보였다. 틴트맨 쉐야. 이야 포.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백설아 내가 이겨. 그 백설이는 배고프다고 먼저 집 갔어. 아까 아니라 승자는 김미아.
나랑 나 백설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